오빠, 응? 내가 빌려간 게 윌슨 라켓이었나? 응. 내가 잘 놔뒀을 건데 어디 갔지? 잘 찾아봐. 어디 있겠지. 응. 스트링 맡겨놓고 안 찾아온 거 아니야? 아, 테니스 샵에 전화해봤는데 아니래. 그럼 누구한테 빌려준 적 있어? 아니야, 그걸 누구한테 빌려줘. 먹을 것 좀 줄까? 아니야, 괜찮아. 점심 먹고 왔어. 집이 참 아늑해서 좋다. 언제 이사 왔어? 2년 조금 넘었어. 전세? 아니, 월세야. 오빠는 아직도 거기 살아? 너 이제 안경 안 써? 응. 날 아식했거든. 그랬구나.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. 아니야. 라켓 찾으면 연락 줘. 응. 그럴게. 오빠. 라켓 때문에 연락한 거 맞지? 그럼? 아니, 그냥. 라켓, 아버지 유품이야. 아, 그랬구나. 몰랐어. 모르는 게 당연하지. 네가 빌려갔을 땐 유품이 아니었으니까. 갈게. 응. 조심히 가. 안경 바꿨네. 어허. 전에 쓰던 게 망가져서. 나도 라식할까봐. 넌 아직 그 회사 다녀? 응. 잘 다니고 있어. 그럼 이제 대리인가? 아니. 아직 사원이야. 아, 그렇구나.
근데 라켓은? 아 맞다. 아, 내가 갖고 올게. 그 차에 있거든. 잠시만. 아, 미안. 내 정신이 없다. 라켓 좀 확인해봐도 될까? 그럼, 너 보잖아. 라켓 상태가 왜 이래? 라켓이 왜? 상태가 엉망이잖아. 그거야 오래돼서 그렇지. 보관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. 줄도 다 끊어져 있고. 너 안 쓰던 거 아니었어? 무슨 소리야. 나한테 소중한 라켓이야. 몰랐다. 난 너가 버리는 라켓인 줄 알았어. 왜? 무슨 일인데? 아니야. 근데 라켓 때문에 연락한 거야? 그럼. 아니 그냥 굳이 낡은 라켓 찾으러 말했잖아.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. 선물 받은 거야?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말해야 돼? 지민아, 어디로 가는데? 내가 태워줄게. 아니야, 대중교통이 더 편해. 내가 태워줄게. 뭐 할 말도 좀 있고. 창민아, 난 할 말 없어. 그래. 갈게. 가. 커피 한잔 드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스트링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?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. 텐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? 5654로 해주세요. 딱딱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? 아, 괜찮아요. 제 라켓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립도 같이 갈아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
네, 이 정도 텐션이면 엘보일 텐데 마켓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인가봐요? 잘 모르겠어요. 네?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. 어디 갔다 왔어? 응. 경민이 기억나지? 응. 오늘 결혼했어? 아, 그랬구나. 소희랑? 응. 잘 됐다. 근데 라켓은 어디서 찾았어? 창고에 있었어. 다행이다. 스트링이랑 그립은 새 걸로 교체했어. 내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랬어. 내가 까먹고 안 돌려준 거니까. 근데 여기 좀 변한 거 같다. 똑같은 거 같은데? 공원이 뭐 달라질 게 있겠어? 그런가? 이거 예전에 네가 놓고 간 거야. 이젠 필요 없겠지만 돌려줄게.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. 못 버리겠더라고. 이만 가볼게. 응. 난 조금만 더 있다 갈게. 먼저 가. 잘 지내? 응. 오빠도.